안녕하세요. 탤런트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경 씨의 남편, 뮤지컬 배우 민혁입니다. 네. 우와, 오늘 함께 보는 거예요. 요즘 어뮤 민법 아시죠, 여러분? 아, 네. 엄기준, 유준상, 민혁이, 김범래. 네, 뮤지컬계의 아이돌입니다. 떴다 하면 그냥 티켓팅의 1초 컷, 뭐 매진 행렬이죠. 저도 너무 좋아해요. 오늘 같이 보는구나. 너무 좋다. 제가 가족력으로 그 고지혈증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른 이 고지혈증이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어떤 평가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네 그래서 의뢰를 드렸어요. 아니 건강 문제 전혀 없어 보이시네요. 그러게요. 너무 아름다우신데. 너무 투명하고 맑은데. 아, 저 시간에 눈 뜬 게 왜 이렇게 동 뜨기 전에 알죠? 아침에 진짜 다시 눕고 싶다니까. 근데 사실 뭐 늦게까지 스케줄로 두 분 다 얼마나 또 고생하시겠습니까? 루시야. 이럴 때 됐지. 나 좀만 더 자. 더 잔다고? 응. 알았어. 그럼 나 바빠게. 저기도 저쪽도. 오상진 씨와 비슷한데요. 모임 한번 할까 봐요. 저런 분들 모아다가. 이게 잘 돌아가는 집은 다 이유가 있어요. 네. 뭐 저거 양파. 양파. 양파 지금 갈아줘. 뭐야? 양파가 이 양파의 향도 그 혈관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맡에 그렇게 이제 양파 향을 느끼면서 숙면도 되는 그치, 것 같아요. 그걸로. 처음에는 사실 이 사람이 좀 싫어했어요. 왜냐면 향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참 사람이 익숙해진다는 게 그죠. 그치. 또 양파를 머리맡에 둔 거는 저는 처음 봤는데 저게 도움이 되나요? 약간 속설처럼 양파를 머리맡에 두고 자면 숙면 취한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좋다고 이런 소문이 좀 돌아요. 근데 사실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말은 아닌데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는 알겠어요. 그 양파 특유의 알싸한 향이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알리신이? 사실 양파를 드실 때는 알리신 성분이랑 뭐 퀘르세틴 이런 성분들이 숙면만 유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항산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양파 껍질에 이 성분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잘 씻어서 이렇게 차처럼 우려서 드시면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죠. 시래기가 오늘 상태가 괜찮은 것 같은데? 요리 취향도 되게 비슷하시다, 그렇죠? 네, 적당히. 오, 맛있겠다. 유생남이시네,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저기 끝에 서 있는 너. 그러니까 그냥 대충 흥얼거린 건데도 감미롭네요. 여보, 다 됐어요. 네? 사랑과 정성을 담았어요. 13년 차인데. 셰프였어요? 13년 차인데. 우리 남편이랑 저 멘트는 좀 다른데요? 뭐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남편이랑 먹어라. 먹어라. 언제 제가 먹으라 그랬어요. 제발 일어나서 좀 드셔주세요. 제발. 건강 밥상이네요. 저거는 사랑이지. 사랑까지 가득한 보약 밥상이죠. 아침밥같이 안 하게. 건강해질 것 같아. 냄새 너무 좋은데? 네. 겨울에 시리즈가 보약이잖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저 눈빛 보세요. 크게 쓰러졌네요. 맛있다. 청양고추도 넣었나 봐. 청양, 칼칼하게. 그래서 칼칼하게 아침에. 뭐죠? 야외 촬영에서 쉬었어. 근데 딱 좋아. 대화도 많이 하신다. 오랜만에 자기도 공연 없고 나두시고 오늘 재밌게 놀까? 잘 따라오시오. 같아. 어디든 재밌는 곳으로 안내할 테니 따라오시오. 루틴 점검 언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약간 부부 예능 보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재미있게 놀까? 이거 너무 좋다. 후에 마시는 커피가 최고죠. 심지어 또 핸드드립으로 내려. 너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난리 날 것 같은데 주부님들. 단점 좀 찾아볼게요 제가. 내 눈으로.
아 참, 밥 먹었으니까 이거 챙겨 먹어야 돼. 챙겨줄게, 잠깐만. 아, 요즘엔 챙겨 먹을 게 참 많아. 참, 건강해지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아. 드세요. 뭔가 나눠 드시기까지 뭐 하는데. 뭐. 드세요. 뭘 드실까? 알티지 오메가3라고 아. 고지혈증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검사하기 전에 이번에 또 수치는 어떨까? 살짝 염려가 됐는데 언제부턴가는 그냥 또 안심을 하게 되더라고요.